네, 대의장 김영옥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대표님 워낙 또 타 방송에서 유명하시기 때문에 자기소개는 이제 생략을 하고, 워낙 실전 전업 투자자시고,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매도, 즉 공매도를 잘 활용해서 수익을 내시는 걸로 잘 알고 있어요. 예, 개인으로 좀 드물죠. 그래서 보통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하는 것 같는데,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공매도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 오히려 공매도가 더 매수보다 쉽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한국에는 2%밖에 안 하거든요. 2%라는 게 수수료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네네. 인구가, 개인으로 공매도 비중이. 아, 네. 즉, 말해서, 기관이나 외국이나 개인들은 매수만 자꾸 하다 보니까 저평가 대종목이 시장에 잘 없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특히 공매도를 안 하기 때문에 2%밖에 안 하기 때문에 불리오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종목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공매도가 또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고, MSCI 지수에 편입된다면, 내가 볼 때는 올해나 내년에 정도 편입된다 보거든요. 그러면 공매도가 다 풀려야 되기 때문에, 공매도가 좀 불로우선이다. 개인들도 배우면 큰 도움이 된다. 또, 하고 안 하고 떠나서 공매도 자리를 알아도 내가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도 있고, 물리지가 않죠. 그러네요. 사실. 큰 도움이 되죠. 사는 거는 그냥 사는데 파는 걸 가장 어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저는 이제 올해 이제 매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매도를 먼저 하고 나서 주가가 오르면 손실이 나니까 저는 이제 매도를 깊이 있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잘 보입니다. 예. 사실 개인 투자자한테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좀 생소한 영역인데 그럼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개인이 그 공매도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대주라는 제도인데 현재 코로나 전에는 대주로 되는 종목이 800종목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제 다시 금지되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현재 다시 재개되면서 350종목으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CFD는 옛날에 코로나 전에는 약 2000종목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대주와 같이 350종목 즉 그래서 200개 코스닥 150개. 자, 그렇게 CFD, 요번에 큰 사고 났던 그 CFD 계좌라는 그겁니다. CFD로 할 수도 있고, 대주라는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식 선물로,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주식 선물로 177종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선물도 위아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기일이 되면은 청산을 하는 것이 좀 다르고, 지금 구체적으로 대주되는, 종목을 일단 대충 한번 보면은, 대주 주문은 여기서 화면번호, 키움 증권입니다. 여기서 네. 하고, 대주 가능 수량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화면에서 보면은, 한 350종목이 이렇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코스닥 150, 그래서 200. 그 다음에, CFD 되는 종목도 여와 비슷하게, 대주 되는 종목을 이렇게 350종목 되고, 그 다음에, 주식 선물 되는 종목은 제가 이제, 관심 종목에 제가 등록해놨는데 주식 A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아차, 자동차 세트 5개, 그 다음에 통신주 몇 개, 그 다음에 뭐 건설주 5개, 보험계 5개, 은행 5개, 또 이렇게 뭐 또 큰 기업들은 다 포함돼서 177개 주식 선물로 위아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방법은 세 가지 갈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약간 아무래도 좀 매도, 뭐 공매도 이런 쪽은 난이도가 높은 투자다 보니까 약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자격 요건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대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뭐 유튜브에 좀 검색하면 되는데 대주를 하기 위해서는 뭐 약간 간단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교육. 예, 교육을 받고 또 주식 선물도 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교육을 받고 이제 자격증 따면은 이제 코드 넘버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대주는 그 내 있는 돈 갖고 다 할 수 있고 주식 선물은 이제 증거금이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CFD 계좌는 좀 계좌 개설하기 어려운데 회계사, 변리사, 변호사들은 이제 자동적으로 자격을 주고 개인들은 현금이 5억 있든지 아니면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연봉이 1억 정도 되든지 자, 이렇게 해서 잔고가 5,000만 원이 되면은 CFD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CFD 계좌를 할 수 있고 공매도라고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제가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일반인들은 매수를 먼저 하고 매도를 먼저 뒤에 하잖아요. 그렇죠. 공매도는 반대로 하는 겁니다. 매도를 먼저 하고 매수를 뒤에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나면은 이 주가가 올라가면 손실 나는 거고 주가가 내리면 수익 나는 거고 단지 순서가 바뀌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냥 쉽게 먼저 매도를 먼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사실 이게 그 초보 투자자들 사실 예. 초보도 아니고 뭐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예. 내가 하면 떨어지고 예. 내가 팔면 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뭐 아이러니한 상황을 밥 먹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사실 공매도가 되게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예, 하거든요. 쉽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기간 같은 경우에는 상환 기간 뭐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도 있고 빌릴 수 있는 주식 그런 옵션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보다 많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 그럼에도 그 개인이 공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자, 공매도를 이제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운전을 앞에 직진만 하면은 후진이 못하면은 운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축구도 손흥민이가 축구 잘 차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축구 잘 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도 꼭 내가 공매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자리가 공매도를 자리가 그리고 어떤 경우를 공매도 한다 정도 알면은 내가 당하지 않죠. 특히 기관이나 또 외국인한테 당하지 않죠. 그리고 한국은 현재 공매도 인구가 개인은 한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일본만 하더라도 한 25%. 아. 선진국 한 45%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하나의 공매도 기법이 개인도 그냥 자유스럽게 하나의 기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개인들이 당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국은 2%밖에 안 되니까 개인들이 공매도 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공매도를 한 번 정도 공부해보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매도 기법을 한 십몇 년 동안 하였는데 제가 한국 최초로 공매도, 실전 공매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저는 처음에 쓸 때는 몰랐는데 쓰고 나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최초로 이제 생기고 이제 실전 공매도 책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공매도가 또 위치적으로 또 어떤 자리에서 어떤 경우에 하는지 또 방법부터 자세히 설명이 이제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약간 업그레이드 이제 된 책인데 이제 실전 매수 매도 기법이라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또 책이 나오면은 거기도 공매도 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매매했던 종목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공매도라는 게 어차피 주식을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예. 뭐 대주거래 같은 경우에 예. 이제 가정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이자율도 좀 높고 그 다음에 뭐 빌릴 수 있는 주식도 좀 제한적이고 어쨌거나 이게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 호흡을 좀 짧게 가져가는 그런 방법인가요? 자, CFD는 그냥 무기한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자는 좀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좀 약간 이 회사가 좀 변동성 심하다면 어떤 경우 연 20% 15% 받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주는 여기 보면 이자가 네. 0. A군이라고 이렇게 A군들은 굉장히 회사가 튼튼한 회사 같은 경우는 연 2.5 정도. 아. 그리고 이제 B 이렇게 약간의 좀 회사가 좀 소형주 같은 경우는 연 4%. 자, 이렇게 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은 옛날에 두 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3개월, 90일 정도 이렇게 늘리고,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제 개인들이 많이 제기를 하니까, 이제 그것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또 90일 연장할 수 있는 거죠.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도 사실은 보유기간을 단지 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뭐 내가 신고를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감독원에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거 절차가 좀 까다롭지만 보유기간은 지금 현재 기관이나 외국인들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 보면 됩니다. 예. 그 종목은 이제 좀 거의 기관하고 외국인도 거의 좀 비슷하다. 예, 그렇게 보십니다. 예. 단지 수량이 없죠. 그쵸, 기관들은, 빌릴 수 있는 수량. 기관들은 외국인들은 네. 국민연금에 가가지고 이렇게 빌려오는 수량을 뭐 100만 주, 뭐 50만 주 이렇게 했으면 개인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종목을 보면은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수량이 얼마 안 되잖아요. 기관들을 얼마든지 많이 빌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울어진 논쟁 맞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개인들이 어차피 공매도 제도라는 걸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진국에 다 공매도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매도를 금지시킨다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돈이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오히려 주가가 큰 많이 하락한다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돈도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공매도가 없앨 수 없는 제도라면은 개인들도 공매도를 내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경우 한다는 거 알면은 내가 고점에 매도도 가능하고 당하지 않죠. 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약간 그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뭐 꾸준히 장기 투자한다기보다도 어느 정도 이제 호흡이 좀 예. 단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오를 때는 서서히 오릅니다. 주가라는 것은. 그런데 어떤 고점에
딱 형성되고 나면은 내릴 때 폭이 가파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개인들도 수익 내기 쉽습니다. 아, 그 잘 방법 말면 예. 예. 그렇다면은 약간 그 책에서도 보시니까 예. 기술적 지표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뭐 되게 많잖아요. 종류도 예. 많고. 근데 이 중에서 좀 단순하게 몇 개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공매도는 이제 약간 거품이실 때, 이제 오버슈팅 나왔을 때, 특히 지금은 현재는 350종밖에 안 되지만은 코로나 전에 800종목, CFD 종목이 한 2,000개 됐을 때는 물반 고기반 조직이 많았어요. 아. 왜냐면 테마주들은 다 급등하고 100% 운이 지가거든요. 그러네요, 사실. 네. 그리고 주가라는 것은 내재 가치에 수렴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고평가가 됐다 생각하면은 때리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차트를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네. 이래서 공매도 자리라는 것은 주가가 이렇게 오를 때는 역사적인 신고가 나와서 이렇게 오를 때는 매수가 매수를 이렇게 불러주고 그리고 이렇게 오를 때면 거래량이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고점에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죽습니다. 아. 우리가 강남 아파트가 네.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활발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고점을 딱 찍고 내릴 때는 거래량이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자리에 저는 이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뭐 또 유튜브에 제가 나가서 다 이게 하락이라고 다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대표는 보면 죽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점에서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올 때는 에너지, 이렇게 힘, 여기 예를 들어서 뭐 100일 하면은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 한 경우는 다시 이때 매수세의 3배, 4배, 5배가 사줘야만 손바뀜을 일어나야만 주가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죽으면은 하락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이런 자리가 좋은 공매도 자리 되는 거죠. 아. 네. 그리고 금장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점을 찍고 거래량 이렇게 죽잖아요. 여기 죽으니까 오늘 뭐 누수가 전날 누수가 나와서 급등했지만 이런 네. 종목 앞으로 뭐 자, 이 종목만 보면은 이렇게 오를 때는 거래량이 터져주잖아요. 또 2차전일 때 네. 이렇게 거래량이 죽으면은 이렇게 하락한다 보면 되죠. 그래서 거래량을 보면은 주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 기술적 분석으로.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재무제표도 보지만은 이렇게 거래량을 보고 이 종목이 공매도가 된다면은 제가 공매도도 제가 이렇게 매도를 하죠. 네. 그러면은 이게 약간 죽는 그런 하락 주가 하락세를 나오면서 거래량이 감소를 하는 것 자체가 예. 약간 힘이 빠지면서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으면서 예. 하락하는 그런 신호인데 반대로 그렇다면은 뭔가 어느 수준까지 하락을 한 다음에 예. 뭐 계속해서 기업이 이제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예. 다시금 또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터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때는. 네네. 예를 들면 이런 종목이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네네. 하락하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죽으면은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많은, 이렇게 근처 올 가능성이 많아요. 말 밑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이 다시 반등하기 위해서는, 즉 2차 전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기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격을 떠나서, 예, 가격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에코포르 같은 경우도 내가 이때 물린 사람들이 얘들 3년 보고 투자한 사람 있지만은 또 한 달, 두 달, 또 내가 이렇게 손실이 나면은 개인들은 못 버팁니다. 그렇죠. 보통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 회사를 분석해서 가치를 보고 투자했기 때문에 설사 빠지더라도 다시 재매수 들어간다든지 기다립니다. 근데 개인은 이렇게 2년, 3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를 10억 주고 샀어요, 대표님. 예? 네. 근데 자꾸 이렇게 7억, 6억 이렇게 내려오면은 안 좋잖아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잠 못 자죠. 네, 잠도 못 자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럼 뭐, 현재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 쭉 떨어지고, 지금 거래량이 죽어서 약간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켜보면, 주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 기간 조정이 반드시 첫째 필요하고, 거래량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 거래량은 이렇게 계속 줄다가 어느 순간에 줄다가 더 이상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거래량 조정도 있어야 되고, 가격 조정도 있어야 되고, 그때만 반등이 옵니다. 2차 전지기 때문에 요 고점에 물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보이십니다. 예.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이 실적이 좋아가지고, 2년 후에, 3년 후에, 뭐 또, 뭐, 100만원 갈 수 있지만은, 좀 기다렸다가, 내가
지금 이 아파트, 강남 아파트 10억 주고 샀어. 앞으로 7억 빠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기다리다가 기간, 그 다음에 거래량, 그 다음에 또 가격을 보면서 매수하는 게 맞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하락할 조정이 더 온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소재 업체들이 사실 가파르게 많이 오른 다음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센 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못 올랐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네. 여기는 약간 좀 차트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2차 전지를 네. 예를 들면은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완성품을 납품하는 종목을 오히려 좋게 봅니다. 아. 저는 장기적으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에서 이렇게 보고 네. 월봉 이렇게 보면은 저는 여기를 넘어가기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 2차 전지도 부품주, 이렇게, 뭐, 제일, 뭐, 또, 응급, 양극재, 뭐, 전구체, 이렇게, 전구체, 이런 게 생산하는 업체들은 변동성이 좀 심하고 기술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완성업체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예. 왜냐면 연 30% 계속 2차 전지는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아. 차라리 이런 종목들이 부담이 없다, 많이 올랐던 종목, 이런 경우는, 좀 부담스럽다. 내가 이때 현재 샀어. 그러면은 아파트를 10억짜리 샀어. 내가 앞으로 7억, 6억 떨어지면은 일단 기분 나쁘니까 현재는 기다렸다가 거래량이 죽고 가격도 조정이 오고 기간도 조정이 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지쳐서 매도 다 놓고 매도 안 놓을 때 그런 자리가 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아무리 이렇게, 뭐 떠들다 하더라도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주가는 현실입니다. 예. 저렇게 손실 나가 있으면은 버틸 사람이 있냐? 못 버티는 거죠. 하루하루 이제 떨어져 나가겠죠. 계속해서. 그렇죠. 떨어져 나가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가야만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또 아파트하고 똑같습니다. 주가는. 그리고 오를 때는 사람들이 막 사죠. 그 내릴 때는 다 감안하는 거죠. 현재 2차 전지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확실히 좀 가파르게 오른 만큼 좀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 결과적으로 약간 좀 거래량이 되게 중요한 지표이겠네요. 전반적으로 이제 볼 때. 그렇죠. 주가는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은 이렇게 이러면 기아차 한번 볼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물대가 있을 때 올라올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양봉이 한 번씩 터져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야만 이렇게 가고 만약에 2차 전지 같이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죽잖아요. 자, LNF도 여기서 보면 여기 거래량 이렇게 죽으면 하락하는 거죠. 주가는 거래량이 뒷받침돼야만 이 위로 이렇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LG전자 같은 거 보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거 올라올 때는 이렇게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지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긴 게 터지는 종목, 터지는 거래량이 나와줘야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LG전자 앞으로 저는 여기를 넘어간다 보는데, 아. 더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거래량이 나와줘야만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보면은 주가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죠. 차트를 보고 자꾸 후행성이라 하는데 꼭 후행성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 거래량만 좀 배운다면은 좀 많은 예측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뭐 차트나 거래량 이런 것들이 그 시장의 심리를 잘 반영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차트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매수자, 매도자 또 그 사람들을 이 종목을 감안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 차트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저는 이제 이펜선 제일 중요한 이펜선은 그냥 야 우리가 거물이다 생각한다. 이 거물 이렇게 거물이 떨어지면 거물에서 물건이 떨어지면은 지지 보호해주는 아. 그런 거물이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일 제가 중요시하는 선은 20일선입니다. 이거는 한 200km 정도를 견디는 거물. 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요 거래량. 예, 거래량이 어떤 데는 거래량이 죽어야 될 때 올라갈 때 있고 어떤 데는 거래량이 늘어야 될 때 올라가고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이 매물대가 없는 공간이 이렇게 놔줘야 됩니다. 아. 예.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제가 요 함수 제가 여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차트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끄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매물대가 없다는 거죠. 그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또 반대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이런 자리에
대표님 이런저런 한번 이렇게 제가 꺼보겠습니다. 네. 그냥 차트를 어렵게 보고 굳이 이렇게 한번 꺼봐도 됩니다. 대표님 꽉 물건이 여기 팍 매물 때가 차 있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밑으로 밀리는 건데. 예. 그래서 여름장에 반대로 공매도 자리죠. 그래서 차트를 보고 이렇게 이 평선들이 주가보다 머리 있고 이렇게 매물대가 쌓였다 하면은 하락으로 보면 되고 반대로 이렇게 예, 이런 자리 같은 게 이 평선 건물들이 발아래 있고 또 기관하고 외국인들 때 사줍니다. 매수가 들어오고 또 거래량이 죽은 상태에서 공간이 열렸을 때 이렇게 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보고 이렇게 예, 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쉽게 엄지 차트, 양 차트를 불러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식물이 엄지에서는 잘 자라지 않잖아요. 양지에서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KT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가 즉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실전 공매도 책에는 죽음의 계곡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조조가 유비군사 그 계곡에 들어가가지고 몰살하는 자리. 이런 자리는 엄지 자리는 어떤 사람, 어떤 기관, 어떤 누가 들어가도 거의 망하는 자리입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를, 가시밭길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좋은, 저는 이제 강남기법이라 하는데, 여기가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상반기 때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역별 엄지 차트,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양지로 바뀌는 자리, 여기서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LG전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대표님, 여기 보면은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였죠, 여기. 공간이 위로 열리잖아요. 아. 반대로 여기가,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매도 자리. 아. 예. 이 빙선들의 머리 있고, 이런 공매도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수. 그리고 여기 다 공간이 열리잖아요. 네. 그리고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LG전자 같은 경우 위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죠. 밑으로 보다는 이렇게 위로 보는 거죠.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위를, 아. 아래보다는 위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차트를 보고, 이 평선, 그 다음에 거래량, 그 다음에 위, 아래 이렇게 공간을 보고 판단할 수, 해볼 수 있다. 예. 그 차트는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럼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사실 차트가 되게 이쁘고 잘 가는 차트이긴 한데, 아까 예. 2차 전지처럼 뭔가 거래량이 약간 줄면서, 뭐 예. 행보거나 약간 하락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제 이게 매물대에 따라서 이렇게 현재 기아차 같은 거 보면은 여기서 거래량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죽잖아요. 네. 사실은 주봉에서 이렇게 보면은 매물대가 멀리 있을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좀 죽으면은 위로 갑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은 이런 자리에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한 달 통계를 보더라도 170만 주, 270만 샀잖아요. 아, 엄청 사네. 당연히 이런 경우는 위로 봐야죠. 아. 예. 그래서 이런 방 이런 게 위로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위로 가는 겁니다. 아. 이런, 자,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 하반기 때 좀 더 갈 가능성이 많다. 아. 유일하게 실적이 제일 턴되는 업종이 그렇죠. 자동차 업종입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로 많이 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차트랑 거래량이랑 그 다음에 이제 수급도 기관이나 외국인 이런 쪽을 좀 고려를 해서 예, 맞습니다.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차트 보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대표님도 보면은 그냥 우리가 전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상대편하고 이렇게 싸움을 할 때, 대표님 여기서 이런 위치에서 딱 울러 딱 쳐다보면 이 사람들이 돌 하나 던지면 내가 짱돌 맞아 머리 깨지는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는 제가 엄지 차트이기 때문에 절대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개인들은 그걸 모르고 여기 들어가서 물리비잖아요. 싸다고.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자리에서는 내가 상대편, 저기 매도세 저 사람들 당해낼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리가 이런 위치가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한다 하면은 상대편 우리 편 이렇게 있다 하면은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자리는 위치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형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총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군사력이 확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치적으로 예를 들면은 기아차 같은 게 이런 자리에서는 위에서 공 하나 뭐 돌 하나 탁 던지면 머리가 깨지는 자리는 절대 안 되는 자리이고 그리고 자 이런 자리 여기 내가 여기 등을 이렇게 지지 세력을 이렇게 이 평선을 그물을 뒤에 등을 주고 그다음에 이때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주면은 총알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위치적으로 여기서 위치 그다음에 총알이 따라준다면은 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도 이런 자리 같은 경우 공부를 많이 해보는 게 좋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났지만은 자 여기를 공부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
자, 이런 자리. 이런 자리를 공부해 보면은, 이 빙선들이 한 다섯 개 정도 모이면은, 어떤 여기가 변곡점이 되거든요. 아. 위아래 딱 결정됩니다. 여기가 변곡점이 됐잖아요. 선이 막 모일 때는. 네네. 위아래 변동성 심한 자리거든. 여기서 기관하고 외국인 팔고 있다면은 급락이 나오고, 여기서 기관을 외국인이 사고 있다면은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한번 공부를 해보면은, 개인들이 결국 제가 말했던 강남 자리, 신고가 외 두 자리 외에는 참 수익내기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다른 종목 아무게 한번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한번 네. 이렇게 보고 여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궁금한 데 가장 아무 종목 이런 게 있어요. 저보다 예. 사람들이 가장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나 뭐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는 네. 저는 투자다 보니까 한 20몇 년 했잖아요. 그걸 하루에 옛날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차트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수억 번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렇게 보고 아무래도 거래랑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삼성장 볼까요? 네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차트가 예, 주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삼성전자를 제보고 한번 보라는 뜻은 앞으로 종합지수를 한번 예측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아, 그렇죠. 그 예. 얘기가 되겠네요. 예, 삼성전자는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 20%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위아래에 따라서 종합지수가 위아래에 결정되고 삼성전자가 플러스 내는 순간에 또 반도체 또 회사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등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번 보면은 이렇게 대표님 제가 6개월 네. 이 화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통계를 나타내는 화면입니다. 예, 한번 보면은 화면 번호는 0258인데 자 삼성전자 6개월 한번 찍어봅니다. 네. 우리 대표님 몇 주 샀죠? 외국인들이 와, 1억 주 넘게 샀네요. 그렇죠. 오. 기관은 한 2300원씩 팔았습니다. 아. 개인들은 이제 9500원 틀리죠. 자 여기 화면에서 이기가 매수 단가가 나옵니다. 아. 외국인들이. 그럼 현재 6만 2천 원 정도 샀어요. 그럼 개월 수익률 한 3, 4%? 5%?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1억 주 이상 이렇게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왔잖아요. 5%, 10% 보고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20%, 30%를 생각하고 있을지. 이 친구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제가 장기적으로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많이 내리지만은 하반기 때 아니면 내년에 이렇게 좋게 보고 이렇게 돈이 엄청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평균 단가가 이렇게 여기 모여 있는데 평균 6만 2천 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친구들이 한 20%, 30%? 자, 그러면은 하반기 또 내년 한 2,900 가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하고 삼성전자도 여기서 한 20% 정도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저는 그냥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 네. 왜냐면은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워낙 돌발적으로 그렇죠. 예. 중국과 대만하고 뭐 긴장감이 또 심한다든지 또 아니면 뭐 또 미국 은행이 또 파산이 막 지역 은행에 논다든지 또 상업 부동산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 돌발적인 악재가 생기면은 약간 더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저는 삼성전자는 기관들이 이때 6개월 동안 이렇게 그럼 6개월 전에는 다 매도했습니다. 네, 맞아요. 6개월 전부터 사기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률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한 20, 30%로 제가 본다면은 한 1년, 2년 안에는 20%, 30% 가야 되니까 종합지수가 2,900이나 3,000 간다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개인들은, 코덱스 레버리지 종목 같은 경우도, 괜찮다. 코덱스 레버리지 종목은 이 종목인데, 네. 제가 이제 많은 전업 투자다 보니까 뭐 또 주식하는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그냥 뭐, 아이고, 삼성전자 사고 뭐 사고 가지 말고, 우차전 사지 말고,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 샀어. 종합지수 2,000 가서 한 60% 수익 내고 그냥 팔아라. 그냥 존버해라. 밀리면은, 이렇게 제가 이 종목은 2,900 정도 가면은 현재 지수에서도 한 60% 이렇게 나고, 사실은 이자는 거의, 이 또 ETF이기 때문에 이자를 좀 내는데, 4년에 3% 내기 때문에, 3년에 4% 내기 때문에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전혀 관계 없이 장기적으로, 그냥 개인들은 종목이 좀 선택이 어렵다면은 이 종목을 매수해서 좀 보유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방향성에 베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저게 낫겠네요, 확실히. 그렇죠. 종합지수 2,900, 3,000 같으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위험할 수 있죠. 그 현재 2,500 전후인데, 충분히 2,900으로 간다 보면은 여기서 한 60% 이렇게 나니까 어떤 종목보다는 최고 좋은 종목이죠. 예. 그리고 이제 책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거기서 예. 이제 투자는 안전이 전부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뭐 손절매가 필요 없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약간 좀 아이러니한 게 트레이더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위해서 손절매가 필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자 우리가 아까 말했던 전쟁을 우리가 한다면은 지지 않는 위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산의 위쪽에 정상에서 저쪽이 공격하고 있을 때 내가 산에서 싸움하면 유리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군사력이 많으면은 내가 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차트상에서 주식은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엄지 또 역배열되는 경우는 거의 승산해줍니다. 100% 뭐 진다 보면 됩니다. 이렇게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잠깐 이렇게 올라오지만은 네. 결국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레인보우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계속 하락하잖아요. 그리고, 코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가서 계속 하락을 하죠. 계속 조정 오지만은 또 하락을 계속 추가 하락을 봐야 됩니다, 이 경우도. 그래서 주식은 손절, 왜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샀을 때 손절 폭이 작습니다. 주식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안전한 위주로 매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손절하는 것이 아니고 손절 안 할 자리 들어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했듯이 뭐, 예를 들면, LG전자, 예를 들면, 이런 위치. 예. 자, 우리, 구독자분들은 한번 공부해 봅니다. 예. 이런 자리에 여기서 발 아래 그물이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지지해 주고. 아. 이때 한번 볼까요? 자, 이 화면에서 이렇게 날짜를 우리가 넣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보면 1월 1일부터 1월 24일까지. 자, 이렇게 제가 말했던 공간이 열려 있는 거죠. 즉, 그리고 발 아래 그물을 받쳐주고. 공간이 열리고, 또 총알을 이렇게, 기관이 300만 주 사주고, 외국인이 100만 주 사줬잖아요. 그럼 우리 팬이 절당이 많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들어가면은, 여기서 개인 물량이 계속 틀리다 보면은, 이렇게 수딩이 나옵니다. 다 공부해 봅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자,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날짜를 기입해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사고, 공간이 이렇게 열려있다는 것은 매물대가 없다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충분히 들어가면은 손절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부동산은 이렇게 손절 잘 안 놓으지만 개인, 주식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손절이 놓기 때문에 철저히 개인들은 이런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테마주라든지 또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 안 하는 게 맞고 그리고 현재 또 이렇게 신고가 근처에서 지금 현재 보면은, 현재도 보면 대표님 보면은 한 달 동안 기간이 170만 주, 외국인이 27만 주 사줬잖아요. 네. 앞으로도 사준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여기서 밀리면은 이 사람들이 더 사줍니다. 밀리면 밀린 대로 더 사줍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같은 데는 손절이 안 나오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반대로 이렇게 또 주식이라는 100%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손절하면 되죠. 그러나 확률적으로 손절이 안 나오는 자리는 이렇게 제가 말했던 이렇게 강남 위치, 그 다음에 신고가 위치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배열된다든지, 현재 2차 전쟁이 다 역배열되어 있잖아요. 네. 들어가면 손절 오는 거죠. 아. 그런 자리에 들어갈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예. 사실 개인들이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막 조정받고 있으니까 조정이 충분히 받으면은, 아, 싸게 살 수 있구나 해서 들어가는데, 사실 진짜 이게 이 매수 타점을 잡을 때는 그런 것보다도 이게 뭔가 방금 말씀하신 뭐 정배열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열리는 그런 자리에서 이런 수급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오히려 약간 늦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걸 확인하고 사야 된다. 위치적으로 그런 위치에 들어가서 우리 팬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저는 이제 소형주 잘 안 합니다. 아. 소형주는 전혀 이렇게 분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잘 안 맞는다. 안 맞기도 하기도 하고 네. 또 기관이나 외국인 사지도 않기 때문에 항상 코스피 200 그다음에 코스닥 한 100 정도만 이렇게 잘 맞습니다. 이게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지속적이 없을 경우가 많잖아요. 예, 보통 외국인들 거의 다 자금은 펀드 자금이잖아요. 예, 펀드의 규정에 의해서 시총이 얼마 이상 돼야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혹시 딱 들어오면 의심부터 시총이 천억인데 들어왔다 이러면 좀 의심은 좀 해봐야죠. 그래서 보통 몇천 이상 돼야만 들어오니까 예, 그렇게 감안하고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좀 중요하다. 위치적으로 강남 있지? 신고가 위치 정도는 기관은 외국인이 많이 사준다면은
들어가도 손질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러나 손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기가 장이 안 좋다든지 뭐 이렇게 그 정도 악재가 생기면 손질을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확률이 확 줄을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코로나 같은 거 또 터지고 하면 사실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 예. 예, 답이 없죠. 예. 그건 왜냐하면은 지수가 따라서 이 종목이 지수에 비중하는 비중만큼 이렇게 끌리 내려와야 되거든요. 혼자 예. 못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 전반적으로 괜찮은 케이스로 뭐 LG전자, 기아, 현대차 보여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뭐 약간 지금 자리가 괜찮은 그런 주식은 뭐가 있을까요? 딱히 뭐 질문한 건 아니겠지. 예, 자, 예를 들면 저는 네네. 하반기 때 좋게 보는 것은 자동차 섹터. 아, 예, 자동차. 한 자동차 섹터 한번 볼까요? 네네. 예, 자동차 섹터 보면은 기아차. 저는 위로, 왜냐면 최근에 한 달 동안 뭐 예를 들어 뭐 한 6개월, 3개월만 찍어보겠습니다. 3개월 지금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 이렇게 샀을 때는, 뭐, 여기서 뭐, 10% 내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기아차 현대차 분석해보고, 아, 올해 장사 잘하네. 작년에는 저 반도체 때문에 생산량이 떨어져갖고, 근데 이 올해는 반도체 부품이 원활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단했겠죠. 하반기 때 많이 판매하고, 많이 이제 장사 잘 된다는 건 잘 판단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 자동차 세트는 저는 또 좋게 보고, 그러면, 이렇게 기아차, 현대차, 그럼 부품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 외화 같은 게 이렇게 좀 밀리지만은 거의 부품대 따라갑니다. 아.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아 잠깐 밀리고, 또 현대모비스 같은 이렇게 밀리지만은 기아차, 현대차 따라가는 부품대입니다. 아, 대장주가 이제 가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기아차, 현대차가 많이 벌잖아요. 네네. 그럼 현대 외화가, 우리가 그렇잖아. 행제 등에 누가 잘 살면은 동생이 이렇게 하면은 저도 동생들한테 용돈 자주 주거든요. 아. 그게 똑같은 이유로 단가를 좀 높여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위아하고 현대모비스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따라간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 또 좋게 보는 세트는, 자, 통신주. 오. 네. 자, 통신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권이 딱 이렇게 바뀌면은 항상 인기 끌기 위해서 좀 깎아, 통신주 깎아. 이자, 뭐, 요건 좀 깎아. 아. 제가 몇 번을 몇 년 전에 주식 전화 터서 20년 했거든요. 네. 매년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연말 가면 저 앞에보다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때 이유 때문에 KT 같은 걸 많이 밀리고, 그 다음에 SKT도 다시 많이 밀리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많이 밀리가지고 깎아라. 이렇게 뭐 깎기는 뭐 안 깎죠. 깎는 신경만 내겠죠. 아.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장사 잘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배당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통신주로 KT 같은 경우는 저는 앞으로 하반기 때 많이 가끌어 봅니다. SK텔레콤도 더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 은행주도 좀 약간 좋게 봅니다. 은행 역시 이자 깎아라, 해자 깎아라 해도 자기들이 장사 잘 합니다. 그래서 은행 세트도 괜찮게 보고, 저 건설주도 저는 약간 좋게 봅니다. 건설주 한번 볼까요? 네. 여기도 완전히 정도? 바닥이잖아요, 사실. 네. 네. 건설주도 예를 들면 현대건설이 1분기 때 실적이 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약간 멈췄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자, 이런 경우도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업종은 끼리끼리 가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하반기 때 건설업종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조선주도 좀 저는 좋게 봅니다. 조선주 한번 볼까요? 약간 말씀하신 게 전반적으로 약간 시장에서 막 최근에 올해 들어서 뭐 AI나 로봇이나 2차 전지 가면서 막 소외됐었던 경기 민감주가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게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초에 또 올랐던 종목들이, 많이 올랐던 종목이 하반기 때 가면 제일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매년째가 그렇기 때문에. 초에 테마가 한번 행성되고, 작년에 메타버스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메타버스 바람 불고, 끝나고, 그래서 항상 그런 패턴을 그립니다. 그래서 실적과 무관하게 이렇게 좀 많이 오르는 테마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나 건물이나 사면은 가격이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돈을 몇천만 원 이렇게 투자하면서, 몇백만 원 투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고평가된 테마주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분석해보고, 통신주 같은 경우 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 다 핸드폰 다 쓰고 있는데 2년, 3년만 배당 받아보면 20% 손실 나더라도 그게 만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 뭐 개인들은 철저하게 안전 위주로, 또 개인들은 보면은 1년에 100% 이렇게 목표 수익을 지내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딱 20%에서 30% 정도. 1억에 투자해갖고 2천만 원, 3천만 원 벌면은 생각하고 말아야 되는데, 5천만 원, 1억 벌라 하니까, 좀 이렇게 고평가되는 따라가기도 하고, 테마주 따라가기도 하고, 아무튼 1억이네, 3천만 원, 2천만 원 되고, 이렇게 마음고생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적절하게 좀 안전한 위주로, 이렇게, 뭐, 매수하는 게 맞다. 조선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조선주는 몇 년 동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단가를 싸게 수주했어요. 그래, 현재 이제 그걸 납품하다 보니까, 현재는 좀 단가 좀 비싸게 했던, 수주했던 배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 때, 아니면 내년에는 조선주가 많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선주 특징이, 우리 제조업은 마진이 뭐 10%, 5%, 또 이렇게 뭐 20% 이렇게 되잖아요. 조선주 특징이 수익이 나면은 좀 기하급수익이 많이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자도 많이 납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다 적자 배를 다 이제 납품하고, 흑자가 많이 나는 배를 뭐 LNG 선거 태어나든지 이런 거 많이 보유하고 있고, 수주를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작년에 엄청 했잖아요, 사실. 또 지금도 올해도 엄청나게 합니다. 그렇다면은 조선주가 많이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주잖아요. 우리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이 1분기 적자 나왔지만은 이 종목도 위로 따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 그 다음에. 정별로 약간 바뀌는 그런 구간에 있네요. 그렇죠. 혹시? 이렇게 저는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조선주도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자꾸 올라간 거 따라가지 말고 이런 종목을 좀 분석해서 매수해서 1년에 목표를 한 20%, 30%. 자,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예. 테마주, 또 너무 고평가 되는 거 따라가지 말고, 또 너무 이렇게 끼가 얇아가지고, 저거 종목 따라가고, 이 종목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고생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예. 사실 뭐, 워렌버핏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자산이 크긴 하지만, 거기도 이제 20% 정도잖아요, 평균. 너무 좀 높게 잡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은행 이자 넣으면은 뭐 또 이자 소득세 떼고 뭐 떼고 하면은 요즘 뭐 2, 3%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은 한 연 20%, 연 30% 이렇게 하면은 매매가 쉽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자본하게 시총 좀 큰 종목들을 또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을 보고 차트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수하면은 충분하게 20%, 30% 이렇게 낼 수 있는데 막 급해가지고 테마서 따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손실이 많이 나서 마음고생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좀 개인들은 좀 시총 큰 종목을 하는 게 맞다. 지금까지 약간 좀 차트를 가지고 뭐 어느 시점이 이제 턴한 시점이고 뭐 매수 자리인지 좀 알아봤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약간 좀 매도 시점. 사실 꼭 개인이 공매도를 안 한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어차피 매도는 하긴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굳이 안 해도 되죠. 예. 그래서 꼭 팔아야 되는 약간 좀 그런 자리? 신호?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가 많이 올랐을 때 그래랑을 보면은 공매도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유라면은 매도. 매수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재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미 사이언스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 사이언스는 이렇게 오를 때는 제가 말했던 양지 차트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현재는 이렇게 이제 역별, 이제 뭐랄까, 역별. 제가 말했던, 여기가 제가 말했던 강남 자리. 이제 이 종목을 차트를 제가 이제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차트를 제가 거꾸로 한번 보라 하거든요. 거꾸로. 오, 예, 거꾸로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네. 예를 들어 마우스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 해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보기, 이렇게 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제가 말했던 역별에서, 이렇게 이 팽선들이 발 아래 있고, 그래랑이 죽으면서, 이게 어찌가 강남 자리가 되는 거죠. 반대로 고점에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크기가 공매도 자리입니다. 그럼 2차전지가 대부분 이렇게 해서 하락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자리 같은 경우도, 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반대로. 이게 공매도 자리, 이제, 여기는, 그러면 이제, 수익 실현은 요렇게 가지고, 요까지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저항, 여기가 원래는 지지했는데, 요 정도 밀리고, 그 다음에, 자, 에코프로 비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차트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근데 이 종목 역시, 차트를 거꾸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님 보면은, 이렇게 제가 말했던 엄지 차트. 이게 반대로 이제 매수해야 될 자리죠. 그죠? 이렇게. 근데 현재는 보면 이렇게 이렇게 제가 말했던 이 팽선들이 발 아래 있고, 이렇게 그래야 죽으면서, 강남 자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게 공매도 자리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 자리가 좋은 공매도 자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랑이 죽잖아요. 여기 물린 사람들의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데, 강남 아파트가 뚝뚝뚝 떨어질 때, 거래가 쑥 죽으면서 안 받아주잖아요. 또 호가 내리고, 호가 내리고, 또 그런 위치입니다. 주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가 좋은 공매도 자리, 조금 더 이렇게 조정이 밀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위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표님 올라올 때, 거래량이 이렇게 뚝뚝 터지는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게 몇 개 나와줘야만, 즉 말해서 이때 매무사를 시켜줘야만, 물린 사람들을 받아줘야만 위로 가고, 이렇게 거래량 주어가지고 하락이라고 예측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좋은 공매도 자리고, 내가 그럼 보유라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하고 나와야 되죠. 그리고 부동산은 네. 한번 사고 팔고 잘 안 되잖아요. 지대세도 내야 되고 절차도 까다롭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은 그냥 사고 팔고 0. 뭐 몇 프로 뭐 세금을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보고 매도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수익 실현 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익 실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제가 뭐 저 네이버 같은 카카오 같은 경우도 수익 뭐 50% 났다가 다 물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제가 말했던 이렇게 공매도 자리가 만들어지면 한 번 정도 매도해주고 이렇게 기다리는 게 맞죠. 그리고 만약에 위로 가면 어떻게 하냐고, 아, 위로 가면 조금 비싸게 사면 되잖아요. 위치가 그런 위치가 나온다면은. 그러나 이런 위치에서는 예, 제가 말했던 너무 머리 위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락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좋은 공매도 자리고, 내가 보유라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에코포르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위치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크 멀트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올라올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 올라오잖아요. 네. 이제 예사진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 지금 현재 거래가 죽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그 뭐지? 이게 21선인가? 21선에 예. 딱 가서 확 반등할 수도 있지 않나요? 못하죠. 왜냐면은, 현재 이제, 이 종목을 네. 매수, 매도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거래량이 죽잖아요. 눈치 보는 거죠. 아. 그래서 안 받아줍니다, 얘. 이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정부채 만드는 회사인데, 앞으로 이제,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개인들만 지금 한 달 동안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가있잖아요. 아. 자,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소수를 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분석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슬슬 빠지면 더 삽니다. 이 지금 개인들이 지금 500만 주 샀잖아요. 단결이 안 됩니다. 분산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끊기는 순간에 내 돈이 30% 20% 손실 났네? 그렇게 던지는 거죠. 그러면 그걸 받아줄 세력이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없다면은 이렇게 쭉 밀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올 때는 매수가 매수로 불러가고 계속 사주는데 현재는 약간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이때 기관이 외국인이 많이 사가 있다면은 안 밀립니다. 다시 그 사람들은 다시 사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차트상에서 예,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면은 매수는 안 되고, 그냥 감망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망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네. 예, 많은 사람들이. 그 2차 전쟁을 그래서 거래가 죽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를 알 수 있고, 그 다음 그 자리에 매도를 해야 되고, 또 반대로 저점에서 또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무조건 손절해야 되는 자리예요. 아니면은 또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인데, 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종목들이, 실수하는 사람들이, 개인들이 너무 저점이라고,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대표님, 이제 우리가 고점 공매도는 간단히 제가 이제 차트는 그림이라 생각하고 종목이 다 거의 비슷합니다.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트가 다 거의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예를 좀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점 공매도는 이런 자리, 이렇게 익배열돼서 거꾸로 강남 자리가 되죠. 이런 자리가 아주 위험한 자리입니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종목도 예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고점에서 이게 낭떨어지에서 떨어지면 중상이 있는 거죠. 개인들은 모르고 여기서 사는 사람이 보유라고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자리 여기 차트를 보면은 대표님 이런 자리가 너무 위험한 자리입니다. 아. 여기가 이 사람들이 물린 사람들이 여기를 깨는 순간에 너도 나도 던지기 때문에 중상이 있는 자리, 고점 공매도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점 공매도 자리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 이런 자리. 예. 이런 자리 같은 경우도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건물들이 머리에 있고 여기를 깨는 순간에 쭉 밀리는 거죠. 오늘 같은 게 이마트 같은 게 많이 밀렸잖아요. 이마트가 이게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가. 이런 자리가 보기보다는 많이 빠진 게 아니고, 역배리에서 이게 무너지는 순간에 이렇게 확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 CAGA 제일제다라는 종목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이런 자리가 저점에 여기 매물대가 많잖아요. 여기가 낭떨어집니다. 싸다고 여기 들어가시면 안 되죠. 차라리 여기에서 들어가야 될 생각해야 되지. 여기서 무너지는 순간에 또 중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자, 이런 종목이 대표적인 거죠. 자, 이게, 아, 저 위에 뭐 3만 원이 원래 비쌌던 주식인데, 이제, 진단 시작하는 회사 때, 네, 매출은 많고 순익도 엄청 나지만 앞으로 발전성이 있다고 이렇게 주가 많이 하락하는데, 이런 자리가 그냥 아슬아슬한 낭 떨어지 봅니다. 네. 여기 떨어진 순간에 지하 10층, 20층 바로 빠집니다. 그래서 위험한 자리다. 이런 자리는 의외로 또 안전합니다. 제가 말했던 건물을 받아, 받쳐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아주 제가 좋아하는 저점 공매도 자리에서 이렇게 훅 밀리비는 거죠. 단기간에 우랑주라도 30%, 40% 손실납입니다. 여기가 아주 위험한 낭떨어지. 예. 가스공사도 이런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님 이해가죠? 왜냐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너무 위험한 자리라는 거죠. 개인들은 모르고 일단 여기 빠져나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무너지는 순간에 그냥 이렇게 사망 중상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점 공매도 반대로 고점 공매도. 즉 말해서 강남 자리가 거꾸로 되면 고점 공매도가 되고 신고가 기법에서 그것이 거꾸로 되면 저점 공매도 되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저는 안 합니다. 예. 아. 예. 궁금한 게, 그 아까 네이버랑 카카오 예를 드셨잖아요. 근데 예. 최근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예. 약간 실적도 좀 컨센서스 상회하고, 그 다음에 뭐 청사진도 괜찮고 해가지고 약간 좀 반등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시지 좀 궁금하거든요. 자, 네이버는 제가 말했던 얘기, 이런 이제 제가 강남 자리였는데, 발표 나오기 전에 이렇게 또 아는 사람이 있었겠죠. 아, 그래서 네, 여기 그쵸. 보면은 네네. 며칠 전에 보면 이렇게 매수세가 기어나오고 여기 들어오잖아요. 아. 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기울어지는 동작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때 빠른 사람들은 이제 아예 강남 자리네? 이 눈치를 보고 이게 사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다음하고 네이버는, 네이버는 매출도 늘어났고 또 순익이 이렇게 작년 많이 좋아졌고, 다음은 임금이 이런 게 많이 나가지고 순익이 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왕 물린 사람 많잖아요. 많죠. 뭐 그런 분들은 그냥 좀 장기적으로 저는 좀 가져가는 게 맞다. 네,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좀 길게 예를 들어서 뭐 주봉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40만 원 이렇게 물린 사람들은 좀 손절하기도 좀 그러니까 이제 지지가 됐잖아요. 확실히 주봉상으로 지지가 됐네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도 어떤 시기에 어떤 한 해 같은 경우 또 영업을 잘해가지고 매출이 늘고 또 순익이 확 늘어날 때 있습니다. 약간의 이렇게 이런 종목 같은 거나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그냥 아예 길게 한 1년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죠. 그럼 다음은 갖고 한번 볼까요? 네. 카카오는 이제 차트가 이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아. 차트가 실적이 좋아지면은 슬금슬금슬금 이렇게 양지로 차트를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회사는 좋다 보고, 그리고 하반기 때 실적이 좋다 보여지는,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다음은 자꾸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럼 뭐 어떤 사람 다 이렇게 이 회사가 올해 실적이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것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 실적도 지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 거, 이런 종목은 또 혹시 물렸다면은 좀 길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요런 데서 샀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손절을 한번 해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많이 손실 폭이 큰 경우는 좀 길게 가지고 있고, 요런 자리 같은 경우, 원래 들어가면, 움직이는 거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잖아요. 제가 말했다. 그죠? 딱 보면 음지자리네요. 그렇죠. 양지로 바뀌어서 이렇게 될 때, 여기서 사면 되는데, 이런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약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차트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주거래는 좀 공매도의 선행 지표다. 약간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대주거래 증가 및 감소를 통해서 약간 좀 주식이 뭐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내지는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구분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실적이 좋은 종목은 공매도 못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기아차, 현대차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실적이 조금 좋아지잖아요. 그런 종목은 LG전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대행지 중에서도 좀 실적이 좀 안 좋아질 종목 같은 경우는 공매도 좀 이렇게 대차 거래량이 늘어난다든지 그러면 약간 의심을 해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100%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은 네. 어떤 경우는 공매도 많이 해도 가는 경우 있고
안 해도 또 하락은 있고, 그거는 그렇게 일률한 일정한 행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예, 저도 그걸 보고 공매도 쳐와가지고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악재는 무시입니다. 개척이 그거는 공부 일절 안 하고 그냥 차트 수급 보고 이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이제 개인들은 제가 이제 몇 개 방법이 이렇게 섹터가 매매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바이오즈를 안 합니다. 아, 바이오즈 안 하세요? 바이오즈는 왜 안 하냐 하면은 네. 임상 1, 2, 3. 자, 이런 경우 실패하면 폭락이 오고 성공하면 폭등이 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보를 자기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때 주가를 올리고 또 수익 실현하고 또 악재가 있을 때 자기들 팔고 나서 급등락이 너무 심합니다. 그 바이오는 그냥 거창하잖아요. 임상, 일상, 암, 개발. 이런 엄마가 두리뭉술한 경우는 이렇게 주가를 올릴 수가, 작전할 수가 편합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바이오에서 엄청나게 피해를 90%, 80% 손실나는 종목이에요. 바이오주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안 하는 거는 저 게임주를 안 합니다. 게임주요? 게임주를 왜 안 하냐면은 제가 당해본 경험이 게임주들은 게임이 잘 될 때는 게임하는 사람, 회사 관계자들 밖에 몰라요. 그럼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옛날에 팡팡인 거 뭐 있잖아요. 팡팡. 아, 애니팡. 애니팡. 네, 그런 게 마찬가지로 우리 일반인도 모르고 쑥 네. 올라오고 터뜨리고 가라가고. 그래서 게임주를 사실 분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급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개인이 불리한 거죠. 약간 바이오랑 좀 비슷하네요. 예, 네, 똑같습니다. 기관이나 이 큰손들은 접근할 수 있는 그 길이 많은데 개인들이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게임을 직접 하지 않는 경우도 게임 종류가 많잖아요. 게임은 또 중국하고 이러고 자꾸 경쟁이 되다 보니까 옛날 것처럼 그런 게임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게임주도 급등량이 심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엔터주를 안 해야 됩니다. 아, 엔터주. 엔터주도 예를 들면 SM, YG, 하이브, 뭐 쿠브 엔터 이 정도는 4대 이렇게 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관계는 없는데 뭐 영화 한다, 그 다음에 뭐 연습곡 만든다 이런 거는 시총에 비해서 적자 5년, 3년 투성이고 연속공 영화 만들어가지고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돈이 안 되는 장사가 아닙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도 그 말씀 똑같이 하시죠. 그래서 시총은 뭐 어떤 경우 1조, 네. 3천억 되는데 버는 건 다 적자. 그래서 엔터주는 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테마주를 안 해야 됩니다. 네. 테마주는 테마라는 것은 군중심리로 실적과 무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보통 100% 이렇게 50% 올랐다 하더라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렇게 테마, 식량 테마,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 건설 테마 다 올랐다 원위치 하잖아요. 사우디 뭐 내 없이 그거 다 원위치 하잖아요. 예? 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석유값 올랐다 뭐 이렇게 그래서 테마주를 하면 안 돼. 테마주는 항상 개인들은 테마라는 딱 이렇게 명칭이 붙는 순간에 거품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게임주 테마주 안 해야 되고 그리고 신규 등록주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표님 제가 만약에 신규 등록을 이렇게 한다, 그럼 회사를 좋게 재무 제표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장을 해가지고 이제 등록하잖아요. 그럼 내 차명 계좌도 있고 내 친척도 있고 내 친구들도 다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고평가를 시켜서 이렇게 보통 한 1년까지는 거의 10종목이 등록하면은 9개, 10개는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게임, 신규 등록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야는 그렇게 섹터를 안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는 개인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좀, 이렇게 너무, 우리가 대학 가기 위해서는 4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3년 공부하고, 또 대학 전공 4년 하고, 나가서 이렇게 돈을 벌려 하잖아요. 그게 주식은 몇천만 원, 몇억 투자하면서 왜 공부를 안 해요? 공부 안 해서 돈 벌라는 심보는 저는 도둑놈 심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한 적어도 직장 다닌다든지 뭐 또 자영업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하루에 한 30분 아니면 일주일 한 두 번, 한 시간 두 번 정도라도 공부를 하는 게 맞다. 공부 방법은 공부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LG전자 또 기아차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런 좋은 위치 이런 위치 복습을 해보는 거죠. 지난 차트를 지난 업종이나 짓던 종목을 보고 급등했을 그 위치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복습을 많이 해보면은 실력이 좋아지고 복습하면서 이제 또
공부를 해, 해보는 거죠. 그리고 소액으로 해야 됩니다. 개인. 아. 대표님도 우리 첫사랑했죠? 아, 그렇죠. 예, 그럼 우리 첫사랑할 때 다 눈이 콩깍지에 쓰이잖아요. 아, 맞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주식을 잘 모르면서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종목이 분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 좋게 좋게 하면 우리 첫사랑할 때 좋게 좋게 이렇게 보듯이 콩깍지가 이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돈을 작게 넣어야만 정확하게 보이고 실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하는 게 맞다. 그죠? 그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개인들은 돈 벌라고 하지 말고 돈 버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소액으로 한 100만 원, 한 500 정도 넣어가지고 뭐 100만 원 종목 5개를 이렇게 매매해본다든지 1000만 원 넣고 100만 원 써서 10종목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날 때만 좀 시드를 늘려가는 게 맞고 돈을 딱 넣는 순간에 공각지가 끼어가지고 절대 수익 안 납니다. 한두 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3년 한다면은 거의 깡통으로 간다 보면 되죠. 그래서 소액으로 좀 개인들은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사는 거는 네. 누구나 손쉽게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어려운 게 파는 건데 또 파는 거에 대한 또 기술을 오늘 나와서 한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뭐 이게 사례로 들어든 종목을 무조건 뭐 하락한다, 상승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냥 그렇죠? 공부 차원에서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연구를 하신 다음에 내 관심 종목이나 그런 것들을 뭐 팔거나 살 때 잘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